안녕하세요. 수경아빠입니다. 요즘 시골길을 거닐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곳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찔레꽃 효능과 활용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꽃이 참 이쁘죠? 찔레나무는 장미과 낙엽 교목으로 산과 밭, 계곡에서 흔히 볼수 있으며 줄기와 가지에 가시가 많아 잘 찔리기 때문에 찔레나무라 불립니다. 찔레꽃은 보통 5, 6월 사이에 흰색이나 분홍색으로 꽃을 피우는데요. 향기가 매우 짙고 신선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찔레꽃을 따다가 증류시켜서 화장수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목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은은한 향기와 함께 유난히도 흰옷을 즐겨 입던 이 한민족의 정서에도 맞는 우리의 토종꽃입니다. 사실 찔레는 이 꽃의 대명사인 장미의 원종이기도 합니다. 장미의 조상이란 말이죠. 찔레나무에는 슬픈 전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옛날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려에서는 해마다 어여쁜 처녀들을 원나라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오랑캐 나라에 끌려가길 바라겠습니까? 할수 없이 조정에서는 결혼 도감이란 관청을 만들어 강제로 처녀들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뽑혀 원나라에 보내진 처녀를 공녀라 했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찔레와 달래라는 두 자매가 병든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요. 가난한 살림에 자매는 아버지의 약값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병보다 두 딸이 공녀로 뽑혀 원나라로 끌려가는 것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찔레야 달래야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설마 이 산골에게까지 관원이 오려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두 딸은 아버지를 안심시키러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만 숨어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나물도 뜯고 약초도 캐어 살림을 도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면 얼굴에 검댕이를 바르고 누더기를 입었습니다. 그날도 얼굴과 몸을 누더기로 가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한참 약초를 캐고 있는데 관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좀 와보게. 예쁜 처녀들이 둘이나 있네. 이 순식간에 관원들에게 둘러싸인 찔레와 달래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병들어 누워 계신 불쌍한 아버지가 저희를 기다립니다. 제발 데려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애원해도 관원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할수 없이 찔레가 말했습니다. 나리, 저희는 자매 사이입니다. 둘다 끌려가면 병든 아버지는 어쩌란 말입니까? 제가 갈 테니 동생은 집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날이 아닙니다. 동생인 제가 가야죠. 그러니 제발 언니는 놓아주십시오. 자매가 눈물을 흘리며 서로 가겠다고 애원하자 관원들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사정이 딱하구먼. 좋아, 너희들 우애에 감동하여 한 사람만 데려가겠다. 관원들은 달래를 풀어주고 언니인 찔레만 끌고 갔습니다. 달래야, 아버지를 잘 모셔야 한다. 언니, 어쩌면 좋아요. 자매는 서럽게 이별했습니다. 다른 공녀들과 함께 원나라에 간 찔레는 다행히 좋은 주인을 만나서 비단 옷에 맛있는 음식, 온갖 폐물이 넘치는 나날을 보냈지만 이 동생과 함께 날마다 올랐던 뒷산도 그리웠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실까? 이 밤낮 없는 고향 생각에 찔레는 몸도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해마다 쇠약해지는 찔레를 안쓰럽게 여긴 주인은 결국 찔레를 고향에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기운을 찾은 찔레는 얼마 뒤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고향을 따라온 지 10년 만이었습니다. 고향 마을에 돌아온 찔레는 꿈에도 그리던 옛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달래야 내가 왔다. 언니가 왔어.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세 식구가 어슴도둑 살던 이 오두막은 간 곳이 없고 그 자리에 잡초만 우거져 있었습니다. 마침 찔레의 목소리를 들은 옆집 할머니가 버선발로 달려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찔레 아니야? 응? 할머니, 제 가족들은 어디에 있나요? 할머니는 치맛 자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찔레, 내가 오랑캐 나라로 끌려간 뒤내 아버지는 자기랑 죽었단다. 그것을 본 달래는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그 뒤로 소식이 없구나. 찔레는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찔레는 산과들을 헤매 다녔습니다. 달래야, 달래야, 어디 있니? 제발 돌아오렴.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이 무심한 계절은 눈도 뿌렸습니다. 외로운 산길에 쓰러진 찔레 위로 눈이 덮였습니다. 이 봄이 되자 찔레가 쓰러진 산길에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 찔레 고운 마음은 이 눈처럼 새하얀 꽃이 되고 찔레의 서러운 운명은 빨간 열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찔레라 이름 지었다 합니다.
슬픈 이야기죠. 예. 이런 전설 때문인지, 찔레나무 꽃말이, 찔레꽃이죠. 찔레꽃 꽃말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고독이라고 합니다. 아, 참, 꽃말하고 이야기가 좀잘 맞는 것 같아요. 본론 넘어가서, 이 찔레꽃에는 사포닌과 비타민C,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이 당류에 좋은 요주보다도 인슐린 함량이 11배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 6월에 꽃이 피는 찔레꽃은 백색과 분홍색 두 종류가 있는데요. 모두 약으로 사용하며 찔레꽃은 더위를 식히고 위장을 편안하게 하며 출혈을 먹게 하는 등의 효능을 내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찔레꽃을 장미화라하여 꽃을 잘 말려 다리 먹으면 갈증을 해소하고 말라리아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찔레꽃을 따다가 꽃차로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안 되어 몸이 붓고 무겁거나 신경통 등이 나타날 때 좋은 효과를 볼수 있으며 소변 불통이나 몸이 붓는 부종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노인이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나 성기능 감퇴, 종기, 악창, 불면증, 건망증, 원기회복 등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찔레꽃을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은데요. 찔레꽃을 따다가 10% 소금물과 식초 몇 방울 넣고 깨끗이 씻은 뒤 그늘에서 약 3일 정도 말려줍니다. 이렇게 만든 찔레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마시면 되는데 이때 말린 당근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또 찔레꽃 스킨은 김이 주근깨를 없애주는데요. 준비물은 찔레꽃 200g, 술 200ml이며 찔레꽃을 술에 20일 정도 담가 둡니다. 그런 다음 그 물과 건더기를 피부에 발라주면 놀라운 피부 재생 능력을 나타냅니다. 특히 김이 주근깨를 없애주고 백반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요즘 한창 피고 있는 찔레꽃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차로 이용하실 때는 이 활짝 핀 꽃보다 색이 선명한 봉우리로 채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